정부가 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7천 명이 나오더라도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지역 병원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기상상황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의료 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지역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상황에 따라 하루 1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